미드웨이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미국 영토인 알류샨 열도에서는 1942년 6월부터 일본의 성공으로 전투가 시작되었고, 더치아보 공습에 이어 알류샨 열도 서쪽 부분의 아투섬과 키스카섬을 일본군이 장악했습니다. 이 채널의 재생 목록 북태평양 전역에서는 이 전투 과정과 미 잠수함 그라울러의 활약, 그리고 아쿠탄 제로에 관련된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류샨 열도에서 벌어지는 공방전 1단계가 막을 내렸고, 지금부터는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알류샨 열도가 미국 영토였고 일본군이 미국 영토를 점령했다는 것이 신경 쓰인 미군은 일본군의 점령 직후부터 꾸준히 항공기를 이용한 폭격을 해왔습니다. 일본군의 점령 소식을 안 이후부터 니미츠 제독은 일본군이 상륙부대에 전투기를 이용한 커버를 제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본군을 폭격을 이용해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1942년 6월 11일 B-24 폭격기 5기와 PBY 카탈리나 비행정 20기가 키스카로 몰려가 일본군 진지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카탈리나와 B-17, 24 등 폭격기들을 이용한 폭격은 3일간 이어졌고, 이 공격은 키스카 블리츠라고 이후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키스카 주둔 중인 일본군의 피해는 크지는 않았고 함정도 격침되지 않았으나 일본군에게는 미군이 아투와 키스카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군 카탈리나는 한기가 키스카 상공에서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에서 찍었고 영문으로 키스카 블리츠라고 이름 붙여진 영상이 유튜브에 하나 있는데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원래 이곳으로 파견했던 항모 류조, 준요와 함께 즈이카쿠와 즈이호까지 파견해 항모 4척으로 알류샨 근해에서 다시 한번 항모 결전을 노렸으나 미군 항모부대는 이 싸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결국 7월 초에 알류샨 근해를 떠났습니다. 그 이전인 6월 23일 일본 대본영이 아투와 키스카에 대한 계속 주둔을 결정해서 이제 알류샨 열도에서의 미국과 일본 간의 전투는 양측 간의 장기 공방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월 초 일본은 키스카에 1200여 명의 증원부대를 보냈고 미군도 알래스카 요지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계속 주로 키스카에 대한 폭격을 감행하고 일본군은 이를 막았고 나름대로 아직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 특수 잠항정 갑표적 6기도 키스카에 배치됩니다. 이러는 사이 8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원래 아투섬에 육군 북해지대, 키스카섬에 해군 특별육전대가 있었는데 대본영은 1942년 8월 25일 아투섬에 있던 북해지대를 키스카섬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미군이 계속 키스카를 공격하면서 언젠가 알류샨 전체의 수복을 노리는 것이 분명했고, 또한 일본군도 비행장 건설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아투보다 키스카가 더 적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섬을 지키는 병력이 절대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 병력마저 나뉘어져 있다면 나중에 미군이 상륙했을 때 각계 격파 당할 소지가 커서 두 섬의 병력을 모아서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일본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류샨에서 약 7,000km 떨어진 과달카날에서는 8월 7일에 미 해병 1사단 병력이 상륙했고, 8월 21일에는 이츠키 지대가 돌격을 감행해 900여 명 중 770여 명이 전사하는 대패를 당했습니다. 과달카날에서 전멸한 이츠키 지대와 이를 지휘한 이츠키 키오나오 대좌는 아투섬에 상륙한 북해지대와 같은 일본 육군 제7사단 소속이었습니다. 북해지대가 명령을 받은 8월 25일은 이미 21일에 테나루 전투의 결과가 대본영에 전해진 후였고, 당시 대본영 참모본부 부원이었던 이모토 쿠마오 중좌의 전후회상에 따르면 과달카날의 상황이 하도 급해서 알류샨 열도의 병력 집중 논의는 그렇게 많은 의논 없이 바로 처리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투섬의 일본군은 계획에 따라 키스카섬으로 이동을 개시해서 9월 18일경까지 완료하는데 이 작전은 미군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작전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아닥섬은 미군의 서쪽 최전방 기지인 움낙에서 약 570km 정도 떨어져 있고 키스카의 일본군으로부터는 약 3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알류샨 열도의 소강 상태를 깨고 미군이 점령하기로 마음먹은 곳이 바로 이곳 아닥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닥섬에 활주로를 건설하려면 두세 달 걸린다는 조사 결과로 인해
미 육군에서는 서쪽에 타나가 섬을 선호했었는데 아닥 섬이 항구로 쓰기에 더 적합해서 미 해군에서 이곳을 밀었고 결국 해군의 뜻이 관철됩니다. 그 대신 비상활주로로 동쪽의 아트카 섬을 이용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미군은 8월 28일 소수의 병력을 잠수함으로 아닥 섬에 잠입시켜 일본군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더차보 쪽에서 미군 상륙부대가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중이었고 8월 30일 1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육군 제4보병연대를 주축으로 한 병력 약 4,500명이 당시 임시로 준장계급이었던 유진 랜드럼의 지휘하에 아닥섬에 상륙했습니다. 8월 30일은 아닥섬 인근에 폭풍이 심하게 불었다는데요. 아침에 상륙을 시작해 고전 끝에 밤늦게까지 작전을 전부 마치고 미군은 아닥섬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상륙한 공병대가 바로 적절한 위치를 골라 활주로 공사를 실시해서 물이 잘 안 빠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임시로 쓸 수 있는 활주로를 열흘 만에 완공했습니다. 이 사이에 미군 항공기들은 일본군이 아닥에 미군이 상륙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P-38 전투기 등을 동원해 키스카를 공격하면서 최대한 일본 정찰기가 못 뜨게 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아닥섬의 미군 비행장에 P-38 등이 서 있는 모습을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아닥 활주로에 카탈리나가 서 있는 모습입니다. 미군은 바로 이 비행장을 이용해 키스카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1942년 9월 14일 아닥의 비행장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40여 대의 미군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키스카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일본군은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함정 두 척이 침몰하고 여러 대공포 진지와 건물들이 파괴되었으며 인명피해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제대로 된 비행장이 없었던 관계로 위사진에 나온 초기 제로기의 파생형인 이식 수상 전투기 5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계속되었던 출격으로 지친 조종사들은 미군 조종사들의 상대가 안 되었고 이날 공격에서 이식 수상 전투기 3기가 격추되었습니다. 또한 9월 25일의 공습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왕립 캐나다 공군 소속이었던 케네스 아서 부머가 남아있던 이식 수상 전투기 2기 중 하나를 격추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1940년 9월에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켰는데 이번에 키스카에서 일본기를 격추시켜서 2차 대전 연합군 조종사 최초로 독일기와 일본기를 전부 격추시킨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닥섬은 연합군이 알류샨의 일본군을 쉽게 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과 알래스카 전역에 미 육군을 지휘하고 있던 장군은 사이먼 버크너 소장이었는데 아닥섬을 완전 요새화해서 알류샨 열도 서쪽으로의 전진기지로 삼고 개인적으로는 알류샨을 거쳐 일본으로 쳐들어간다는 야망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솔직한 성격이기도 해서 알류샨 전역에서 당시 미 해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닥섬도 병사들이 생활하기에는 영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요. 안개가 많이 끼고 비가 워낙 많이 와서 밖에만 나가면 푹 젖는 것을 감수해야 했고 비가 올 때는 대략 초속 26m 정도의 강풍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과 마찬가지로 병사들은 텐트에서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닥섬의 군기지 건설은 이후 몇 개월 동안 해군 공병대 CB즈가 맡게 됩니다. 아닥에서 발진하는 미군 항공대에 의한 키스카 일본군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9월 26일에는 탄약고에 미군 폭탄이 명중해 엄청난 양의 탄약을 잃었고 얼마 안 있어 유류 저장고도 피탄되어 항공연료 대부분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 30일에는 일본 수상정찰기 항기가 아닥섬의 미군 비행장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미군이 아닥에 상륙한 지 한 달, 활주로가 완공된 지 20일 만이었습니다. 이 정찰기는 비행장의 존재와 함께 미군 폭격기 22기, 전투기 30기가 보인다는 보고도 합니다. 사실 일본군은 9월 이후 공습을 받으면서 미군이 더치아버 서쪽에 있던 비행장을 더 전진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안 좋은 쪽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일본군은 수상기, 잠수함, 대공포 탄약 등의 키스카 보급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미군의 공습은 계속돼서 10월 16일에는 일본 구축함 하츠하루가 미군 폭격기에 명중탄을 맞고 다음해 9월까지 수리를 위해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또한 같은 공격에서
보급품을 싣고 키스카로 오던 일본 구축함 오보로가 미군 폭격기의 폭탄을 마침 싣고 오던 탄약에 맞아 함 전체가 폭발하고 바로 침몰했습니다. 오보로는 전체 승조원 219명 중 202명이 사망하고 17명만 구조되어 생환했습니다. 일본군에게는 괴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키스카에는 계속 보급이 들어오면서 일본군의 방어선이 굳어졌고 미군도 폭격만으로는 키스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9월 10월 초순이 지나고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그동안의 알류샨 작전을 또다시 대폭 변경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얼마 전 버리고 온 아투섬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미 9월 중순부터 아투섬을 버리고 키스카에 병력을 집중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스카섬 바로 앞에 있는 섬이 암치트카섬이라는 곳인데 이곳을 미군이 점령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본군에 입수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적극적인 작전을 펼쳐 알류샨 열도 전체를 탈환하려 한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하나 생각하게 된 가능성이 바로 미군이 키스카의 뒤를 돌아 현재 아무도 없는 아투섬을 점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키스카는 앞뒤로 포위되어 보급도 힘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일본은 버리고 왔던 아투섬을 재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키스카의 병력을 다시 전부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부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투섬 재점령은 주로 일본 육군 측에서 강하게 주장했는데 원래 일본 육군은 만주를 넘어 북방에 소련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과 전쟁을 하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한 일본 해군은 알류샨 열도에 대한 열의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류샨 쪽을 맡은 일본 북부군은 이곳밖에 싸울 데가 없어서 항상 적극적이었으며 이것이 아투섬을 다시 점령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투섬에 다시 비행장 건설을 추진하기로 함과 동시에 무기와 병력 등은 육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낸다는 당시 기록도 있습니다. 아투섬 재점령에 관한 최종 명령은 1942년 10월 20일에 내려졌습니다. 알래스카는 태평양 전쟁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었지만 194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알래스카 지역에 54만 7천 톤의 물자가 보급돼서 거다카날이 있던 남태평양이나 맥아더 장군의 남서태평양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보급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알래스카 지역은 1만 6천여 명의 병력이 보강되어 미군에서 비교적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42년 10월 28일에 완공된 알래스카 하이웨이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를 거쳐 알래스카와 미 본토를 잇는 이 도로는 만들어질 당시 총 길이가 2,673km였고 미 육군 공병대 병력 약 1만 명을 동원해 건설되었는데 그중 약 3분의 1 정도가 흑인 병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이 건설 비용을 전부 내고 종전 6개월 후 캐나다 영토 안의 도로를 캐나다에 넘기는 조건으로 자국 영토 안에 도로가 건설되도록 허락했습니다. 1942년 3월 9일에 착공된 이 도로는 8개월이 채 안 되어 완공된 셈인데 이것을 보아도 당시 미국이 남태평양과 더불어 알래스카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소련의 분수물자를 지원하는 루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진 지 7개월째인 1942년 6월 초에 북태평양 알류샨 열도에 쳐들어간 일본군. 일본군은 알류샨 열도 동쪽에 미군 기지를 폭격하기도 했으나 지상군을 투입해서 점령하고 이후 미군과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지역은 주로 서쪽이었습니다. 새로 개발하는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한 등의 이유로 일본은 알류샨 열도 서부 지역 사수를 결정하고 곧 미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처음 점령한 곳은 아투섬과 키스카섬이었고 미군이 더 동쪽에 있는 아닥섬에 상륙해서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이 일본군은 키스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아투섬을 포기하고 병력을 키스카로 옮겼다가 미군이 아투섬으로 들어와 앞뒤로 포위될 것을 염려해 다시 아투를 재점령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이전의 북해 지대를 확대 개편하여 북해 수비대를 새로 창설했고
대본영 육해군 중앙협정에 근거해 해군 제5함대와 공동으로 본격적인 수비에 들어갔습니다. 아투섬 재점령이 결정된 것은 10월 20일, 그리고 이에 관련된 육해군 중앙협정은 11월 1일로, 이때는 이미 남태평양의 과달카날에서 8월에 테나루 전투에 이어 9월 중순에는 일본군의 첫 번째 총공격인 에드슨 능선 전투, 10월 23일부터 26일에는 2차 총공격이었던 헨더슨 비행장 전투가 벌어졌고, 두 번 다 일본군이 크게 패해 대본영에서는 초비상이 걸려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아투섬 재점령은 10월 하순부터 시작해 1942년 11월 말까지 대부분 완료됩니다. 하지만 아투와 키스카에 대한 일본군의 보급은 절대 쉽지 않았는데, 아닥섬에서 발진한 미군이 키스카 및 아투섬 그리고 근해에 보이는 일본 함정을 자주 공격했고, 이곳 근처의 바다도 매우 험해서 항구도 없는 섬들에 양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장비 양육도 거의 못 이루어져서 알류샨 서쪽에 일본군이 새로 만들려던 비행장도 공사가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급 등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아투섬에 새로 들어간 일본군은 당시 일본령이었던 쿠릴 열도에 배치되어 있던 병력들이었는데, 이 부대를 지휘하던 사람이 요네카와 이사무 중저였습니다. 이 사람은 중일전쟁 때 공로를 세워 훈장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당시 어느 일본군 장교가 남긴 요네카와 중좌에 대한 회상에 따르면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항상 신경통을 달고 살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술을 워낙 좋아해서 술에 취하기만 하면 항상 북진론을 외쳤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잠깐 나왔지만 북진론이라는 것은 주로 소련을 가장 적국으로 하던 일본 육군이 주장한 것으로, 일본 육군은 미국과의 전쟁은 육군의 관심사가 아닌 해군의 전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6개월 전에 유럽에서 독소전이 터지면서 북진론이 더 크게 대두되었으나,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국이 1941년 7월에 일본의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사할린 등의 석유로는 전쟁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되면서 북진론은 자연히 인도네시아의 석유를 노리는 남진론에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1942년 10월에서 11월이면 아직 일본이 전면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전이라서 아투섬 일본군 지휘관이던 요네카와 중좌도 북진론을 꺼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네카와 중좌는 쿠릴 열도에 있을 때부터 부대의 자급자족에 관심이 많아서 아투섬으로 출발할 때도 당번병에게 야채 종자를 따로 챙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네카와는 술에 취하면 호방한 성격이었고 평상시에는 온화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아투섬에는 주로 요네카와 중좌의 부대가 자리 잡았지만 북해수비대 사령부는 키스카 섬에 두었고, 사령관은 미네기 토이치로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일본군 북해수비대 사령부가 있는 키스카섬과 미군 근거지인 아다, 둘 사이의 거리는 약 390km입니다. 키스카섬의 서쪽에 있는 아투섬을 따로 나타내 보면 아투 근방에 시엠냐섬이 있는데, 일본군이 아투의 방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곳을 점령하려다가 파도가 높고 양육을 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군은 키스카섬 앞에 있는 암치트카섬도 노리고 있었는데, 미군의 니미츠 제독도 이 섬에 대한 보고를 일찌감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보다 먼저 점령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활주로 만들기에 유리했지만 대부분 늪지대라는 것이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이 찬 아닥 비행장에서도 미군은 그동안 임무를 계속 수행해서 니미츠 제독은 암치트카를 일본군보다 먼저 점령해서 그곳에 활주로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해가 바뀌어 1943년 1월 4일, 토머스 킨케이드 제독이 커맨더 오브 더 노스 퍼시픽 포스로 알래스카에 부임합니다. 전임 테어볼드 제독은 육군의 버크너 장군 등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본인 스스로 교체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고, 이제 새로 온 킨케이드 제독은 알래스카의 미군 지휘부를 갈등 없이 조정하고 아투와 키스카 등 알류샨 열도 전체를 일본군으로부터 탈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1942년 동안 사노에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 및 과달카날과 산타크루즈 해전 등 여러 대규모 해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장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수가 없었고 미 해군 내에서는 전투가 있는 곳에 킨케이드가 있다는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말에 걸맞게 알래스카에서도 킨케이드 제독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킨케이드 제독은 미군이 이전부터 계획해오던 암치트카 점령 작전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1943년 1월 12일 아침 약 2,000명의 미육군 병력을 태운 선단이 키스카 바로 앞에 암치트카 섬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륙 예정 지역은 섬 남쪽에 콘스탄틴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날도 날씨는 안 좋아서 구축함 함교 높이만큼 파도가 쳤다고 합니다. 사실 상륙일도 원래 9일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12일로 미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발대 병력을 싣고 오던 수송선이 아서 미들턴이었는데 이 수송선을 호위하던 구축함이 워든이었습니다. 수송선이 임무를 마치자 워든도 콘스탄틴만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이 지역 해상은 바닷속에 숨은 암초와 수면 위로 여기저기 바위가 솟아오른 곳이 많았고 거센 파도가 구축함 워든을 바위 위로 내동댕이 치다시피 해서 엔진룸 부근 선체에 구멍이 나서 순식간에 동력을 전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워든은 암초 위에 박힌 것처럼 되어 견인 시도도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진 왼쪽이 좌초된 워든이고 오른쪽에 있는 구축함이 견인을 시도한 듀이입니다. 워든에서는 곧 퇴함 명령이 내려졌고 이 사진에는 구조작업이 시작되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중에 워든의 모습이 보이고 구명정들도 보입니다. 워든은 함체의 손상이 가속화되어 함이 둘로 갈라진 다음에 침몰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둘로 쪼개진 다음에 전복되어 침몰해버린 워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해수의 온도는 섭씨 2도 정도였고 대부분의 워든 승조원들이 구조되었지만 14명은 익사했습니다. 이것이 미군 암치트카 상륙의 유일한 인명피해였습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 항구 내에 있었고 미드웨이에서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호위했던 워든은 이렇게 북태평양의 차가운 바닷속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암치트카의 상륙 작전을 진행하는 미군의 모습을 공중에서 찍은 모습이 보입니다. 구축함 워든의 침몰 이외에 미군의 상륙 작전은 무사히 진행되었고 미군은 키스카 섬에서 겨우 100km 떨어진 암치트카 섬을 장악했습니다. 일본군은 이곳에 한 명도 없었고 키스카에서도 이날 미군의 상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바로 활주로 건설에 들어갔습니다. 해가 바뀌기 직전인 1942년 12월 31일 일본 도쿄의 황거에서는 어전회의가 열려 과달카날에서의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남태평양에서 큰 패배를 맛본 일본군은 이제 북태평양 지역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요. 대본영과 도조 히데키 총리 겸 육군 대신은 1943년 4월 혹은 5월에 미군이 알류샨 열도에서 반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본영이 이런 예상을 한 것은 1942년 12월이었고 다음 달에 미군이 암치트카를 점령했는데요. 당시 육군 참모본부 작전과장이었던 사나다 조이치로 대좌의 일기에 따르면 1943년 1월 10일경에 키스카의 육군 2,500여 명과 해군 1,300여 명, 그리고 아투섬의 육군 병력 1,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병력 배치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기 힘든데 부대들이 서로 이동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작전과장의 기록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암치트카 상륙 당시 미군을 괴롭혔던 날씨가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아서 열흘도 넘게 지난 1월 23일이 되어서야 일본 정찰기가 암치트카의 미군을 발견합니다. 키스카 일본군도 암치트카를 직접 병사들을 보내서 정찰한 적이 있으나 늪지대가 많아 활주로 건설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미군 공병대가 악조건을 극복하고 얼마나 쓸만한 활주로를 만드느냐였습니다. 일본군은 암치트카의 미군을 발견하고 이후 이식수상 전투기들이 소규모로 공습을 감행했으나 활주로를 건설하는 미군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미군 공병대는 1월 28일 활주로 작업을 완료하고 바로 P-40 워호크 전투기 편대가 암치트카에 배치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공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완성된 암치트카의 활주로를 1943년 1월에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왼쪽에는 이런 점 같은 것이 눈밭에 있는 게 보이는데요. 1943년 3월에 암치트카 활주로를 P-40 전투기와 함께 찍은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섬에 주둔한 미군 병사들이 생활하던 텐트라고 합니다. 이미 알려졌던 대로 활주로도 진흙투성이인 것도 보입니다. 활주로 완성 이후에 암치트카에도 기지 건설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군은 여기서 지척에 있는 키스카 섬의 일본군을 매일 공습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7에서 8번에 걸쳐도 공습하게 되었습니다. 1943년 2월이 되면서 일본군의 알류샨 열도 방어도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암치트카의 점령으로 키스카 방어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었고 미군의 공습 등으로
보급은 계속 어려웠고 비행장 건설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난관을 일본군은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지, 그리고 미군은 어떻게 공격을 강화해 나갈지 고민하는 사이에 1943년 3월 알류샹크네 해상에서 미일 간의 난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는 1943년 2월, 이곳은 소련 감차카 반도와 미국 알래스카를 잇는 알류샨 열도입니다. 일본군이 처음 이쪽 지역에 들어온 것은 미드웨이 해전과 동시인 1942년 6월이었는데 약 8개월이 지난 1943년 2월 초에는 미군의 반격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미군은 알류샨 열도의 일본군 본부인 키스카 섬에서 겨우 100km 정도 떨어진 암치트카 섬에 상륙해서 활주로를 신속히 만들고 일본군 폭격에 들어갔는데요. 1943년 2월 초에는 일본군의 과달카날 철수 작전이 완료된 시점이었고, 또한 1943년 2월 2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소련군의 대승으로 끝나서 1943년 2월은 추축국 군대가 앞으로 계속 겪을 고난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대본영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대승을 거둔 소련군이 극동으로도 진출해 알류샨 및 북동 지역의 일본 영토들을 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일본군은 알류샨 열도를 지키던 북해 수비대와 이곳의 기타 부대들을 관할할 북방군을 새로 편성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북부군이라는 단위가 따로 있었지만 새로 알류샨에 파견된 북해 수비대는 그때까지 대본영 직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해 수비대를 북방군 산하로 배속시켜 지휘를 일원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키스카 섬과 아투 섬을 중심으로 확실한 방어 태세를 2월 말까지 갖추고, 보급 부족, 지형, 날씨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하던 비행장도 3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에 맞서 방어선 증강을 위한 보급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과달카날에서 했던 것처럼 잠수함을 이용한 수송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달카날을 잃었기 때문에 중부 솔로몬 제도 등의 방어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1943년 2월 알류샨 열도 일본군의 사정은 결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1943년 1월 아투섬과 키스카섬의 일본군 병력은 각각 이 정도였고, 북방군이 편성되면서 키스카섬 병력은 제1지구대, 아투섬 병력은 제2지구대로 명명됩니다. 그렇지만 키스카섬에는 1942년에 상륙했던 해군 병력들도 있었고, 방금 나왔던 북방군이라는 단위는 육군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보급을 맡은 해군과는 계속 현지 협정을 체결해가면서 작전을 조율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북방군 참모였던 아라이 타케시의 기록에 따르면 대본영 차원에서 마련된 중앙협정에 이어 현지 협정으로 모자란 점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동안 모자랐던 아투섬에 대한 보급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해군이 자기들 병력이 있는 키스카 보급에 대해 고집을 부려 애를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월 10일경에는 일본 육군 보충 병력이 아투섬에 도착했고, 이후에도 아투섬으로의 수송을 3월 하순에 한 번 더 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서는 암치트카의 미군 비행장이 점점 자리를 잡아서, 당시 미군의 키스카 공습에 관해 일본군 기록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1942년 11월부터 43년 2월까지 비슷하던 키스카 폭격 횟수가 3월부터는 기존 횟수의 2배 이상으로 뛰고, 4월에는 3월 수치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알류샨에 제대로 된 비행장이 없어서 주로 이런 수상 전투기를 활용했는데, 1943년 2월에 6기를 보충했으나 그중 4기를 잃었고, 3월에도 6기를 보충했으나 7기를 잃어서 4월부터는 수상 전투기 보강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키스카에 대한 계속되는 공습을 당하면서 견디다 못한 일본군 알류샨 열도 방어의 중심은 키스카에서 차츰차츰 미군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아투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투와 키스카의 일본군 활주로 건설 작업은 여러 문제로 3월 말까지 각각 50% 정도밖에 진척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록 제공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일본군은 전략적으로 계속 불리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미군의 봉쇄망을 뚫은 3월 10일에 대규모 보급 등의 성공으로 아투와 키스카의 일본군이 식량이 모자라서 굶는 일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당시 아투섬에 주둔 중이었던 어느 일본군 장교로 보이는 사람이 눈 덮인 아투섬의 산악지대에서 스키를 즐기는 모습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3년 초 일본군은 아투와키스카에 계속 해상 보급을 추진하는데 미군 항공대와 함정들의 공격으로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 1943년 2월 14일 3,100톤급의 일본 수송선 아카가네 마루와 호위함 한 척이 제16선단이란 이름으로 쿠릴 열도를 떠나 아투섬으로 보급을 위해 떠났는데 중간에 정찰기가 미군 함대를 발견해서 선단의 아투섬 진입이 연기되었습니다. 제16선단은 미군 함대를 피해 새벽에 아투섬에 진입하려고 했으나 이 와중에 수송선 아카가네 마루는 호위함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아투섬 진입을 시도하다가 미 중순양함 인디애나폴리스와 경순양함 리치몬드 그리고 구축함 4척과 맞부딪혀 인디애나폴리스의 포격을 받고 침몰해버렸습니다. 아카가네 마루는 식량과 탄약을 탑재하고 수백 명의 증원 병력도 탑승하고 있었는데 보급물자는 물론 병사들도 생존자 단 한 명도 없이 전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일본군의 알류샨 보급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미군 항공기나 함정을 피해 다니지 않고 함정들을 모아 전력을 다해 수송선에 대한 집단 호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 세워졌고 일단 아투섬에 수송선이 도착하면 300km 떨어진 키스카까지는 잠수함 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선단 수송을 실시한 것이 조금 전 언급한 3월 10일의 수송이었고 이 수송 작전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이 성공으로 자신을 얻어 곧 제2차 집단 수송 부대를 출항시키게 됩니다. 일본 시간으로 3월 22일 오후 4시 당시 일본 영이었던 쿠릴 열도의 파라무시르 섬에서 아투섬의 일본군 기지를 향해 수송선단이 출항합니다. 파라무시르 섬에서부터 아투섬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였습니다. 호위함들과 수송선단은 처음부터 다 같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두 부대로 나뉘어져서 아투섬 근방에서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선단의 일본 수송선은 세 척으로 먼저 아사카마루, 그리고 사키토마루와 산코마루 이렇게 총 세 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송선 세 척을 호위하는 일본 함대는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두 척에 구축함 다섯 척도 따라붙었습니다. 이 선단은 풍속 초속 20m 그리고 4m 높이의 파도를 헤치면서 아투섬으로 향했습니다. 이 선단에는 일본 동부군 소속 제42사단 제130연대장이었고 앞으로 아투섬의 일본군 수비대를 지휘할 야마사키 야스오 대좌가 탑승하고 있었고 보병 약 550명과 고사포 대대가 탑승했고 식량, 비행장 자재와 야전병원 일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일본 호위함대의 지휘는 제5함대 사령장관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이 맡았습니다. 수송선 세척과 일본 호위함대는 계속 아투섬으로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3월 26일이 되자 아투섬에서 약 370km 떨어져 있는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함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미국 함대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1929년에 취역한 미국 중순양함으로 둘리틀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고 항모 와스프가 침몰할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승리한 에스페란스 곶 해전에서 손상을 입고 4개월간 진주만에서 수리를 마친 후 지금은 알류샨 열도에 와 있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일본 함대가 다가오던 그날 찰스 맥모리스 제독 지휘하에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국 함대의 일부였는데 미국 함대의 기함은 1923년에 취역한 경순양함 리치먼드였고 이 두 척의 순양함 이외에 위에 나온 구축함 4척이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의 중순, 경순 각각 두 척과 구축함 다섯 척에 비해 확실히 열세였습니다. 소련의 캄차카 반도와 아투섬 사이에 코만도르스키 섬이 있습니다. 3월 26일 새벽 미국 함대는 코만도르스키 섬 남쪽 약 185km 그리고 아투섬 서쪽 약 330km 해상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일본 수송선단을 잡으러 아투섬에서 먼 서쪽까지 정찰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료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조금 전 살펴본 일본 함대의 위치와 비교해보면 3월 26일 아침 일본 함대는 미국 함대의 북서쪽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미국 함대는 일렬 종대로 항해하고 있었는데 선두에 섰던 함들 중 두 척이 기함 리치몬드와 구축함 코글런이었고 오전 7시 30분 이 두 척의 레이더에 북동쪽에서 항해하는 일본 함대 후미 그룹이 포착됩니다. 이 후미 그룹은 일본 수송선 아사카마루와 사키토마루 그리고 구축함 이나즈마였습니다.
맥모리스 제독은 곧 킹케이드 제독에게 적함대를 발견했으며 공격 준비 중이라고 타전합니다. 이때 양측 간의 거리는 약 18km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면 특히 해전 상황이 자료마다 사건이나 시간, 서술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최대한 여러 자료를 보고 종합해서 비교한 다음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미함대에서 일본 함대를 포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본 함대 후미의 수송선에서 미함대를 육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수송선 한 척과 구축함 한 척이 본대에서 이탈해 있었는데 처음 목격된 배가 이탈한 선단인 줄 알았다가 미 군함인 것을 알고 당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시계가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 함대가 따라오는 것이 확실해졌고 당시 일본 함대 선두에 섰던 기함이 중순양함 나치였는데 함교 휴게실에서 선잠을 자고 있던 항공참모와 포술참모가 적함 발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함대는 각 함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전투 준비에 들어갔고 조리병들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함대와 미함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대방을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접근했는데 오전 8시 40분까지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 해군과 일본 해군 간의 코만도르스키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북동쪽으로 전진하다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 함대도 따라갑니다. 호소가야 제독은 미 함대의 북동쪽에서 공격을 가하기로 마음먹고 함대를 우현으로 돌립니다. 이제 미 함대 쪽으로 다가오는 일본 함들은 선두에 중순양함 나치, 바로 뒤에 중순양함 마야와 경순양함 다마가 따라왔습니다. 후미에 있던 일본 수송선들은 북서쪽으로 피했습니다. 이때 이미 맥모리스 제독은 일본 함대가 자기 함대보다 숫자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퇴각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주된 목표인 수송선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전 8시 40분 나치의 주포가 먼저 미 함대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때 양측 간의 거리는 약 18에서 20km인 것으로 보입니다. 곧이어 약 2분 이내에 일본 함대와 미국 함대의 각 함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해 포격을 개시합니다. 일본 함대는 미 함대의 중순양함인 솔트레이크 시티에 포격을 집중합니다. 이 와중에 나치에서 미 함대를 향해 어뢰를 발사했으나 전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오전 8시 45분 미 함대는 남서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맥모리스 제독은 미 함대가 숫자가 더 많은 일본 함대에 불리해서 일본 함대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싸우고 기회를 보아 수송선을 잡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 함대의 움직임을 보고 함대를 둘로 나누어 한 부대는 미 함대와 수송선 사이에 위치시켜 수송선을 지키고 또 한 부대는 미 함대의 좌연으로 접근해서 퇴로를 차단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양측이 진로를 바꿔 항진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8시 50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발사한 8인치 포탄 한 발이 일본 기함 나치의 함교에 명중해 11명이 바로 전사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해전의 첫 번째 명중탄이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코만도르스키 해전. 이제 초반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일본 해군은 1943년 3월 25일부로 그동안 진행되던 제2단 작전을 마치고 제3단 작전 제국해군 작전 방침을 발령합니다. 원래 제2단 작전의 목적은 남태평양에서 미국과 호주의 연락로를 차단해서 이후에 화근을 막고 가능하면 하와이도 점령해서 남태평양과 중부태평양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는데 1943년 봄이 되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져서 다른 작전 방침이 필요해졌습니다. 제3단 작전은 이런 상황을 기초로 만들어진 작전 방침으로 이제 적극적 진공은 멈추고 곧 다가올 연합군의 반격을 대비해 수비를 철저히 하고 장기 지구전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수비만 하다가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이겨낼 수 없으므로 수시로 공세를 취해서 연합군 전력을 파괴하는 작전을 펼치는 것도 염두에 두었는데 남태평양에서는 곧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지휘하고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일본 항공대의 공세인 2호 작전이 시작되고 알류샨에서도 미일 해군 간의 결전이 한바탕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해전은 일본군에서 칭하는 북동지역, 즉 알류샨 열도 지역에서 벌어진 유일한 해전이었고 아투섬으로 가는 일본 수송선과 호위함대 그리고 이를 잡으려는 미군 함대 간의 전투였는데 그것이 바로 1943년 3월 26일에 벌어진
코만도르스키 해전이었습니다. 이 전투도 제3단 작전의 뜻에 맞게 방어선을 지키려는 일본군과 방어선 구축을 방해하려는 미군 간의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전에 관한 기록들은 기록마다 서로 다르고 상당히 혼동되는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투에 관한 미군 기록은 진주만 시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투 기록은 항상 도쿄 시간대를 사용하는데요. 이전 영상에 나온 일본 중순양함 나치가 함교에 포탄을 맞은 시각이 진주만 시각인 미군 전투 기록에는 오전 8시 50분으로 되어 있고 일본에는 도쿄 시간 오전 3시 50분으로 되어 있어 5시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각에 코만도르스키 해상에서 해가 떴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날짜로 해 뜨는 시각을 검색해보면 실제 일출 시각이 아니라 육안으로 적함을 볼 수 있는 방명 시간을 얘기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하나 혼동될 수 있는 점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날짜 변경선이 통과하고 있고 전투가 벌어진 코만도르스키 섬 지역이 날짜 변경선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만은 날짜 변경선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따라서 미군 기록인 진주만에서의 전투 날짜는 3월 26일이 되고 현지는 3월 27일이 됩니다. 문헌에 따라 전투 날짜를 미군 기록인 26일로 표시하는 것도 있고 27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일본 기록은 27일이 됩니다. 이 전투를 다룬 문헌 대부분과 이 영상은 미군 기록인 진주만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가 방향을 틀고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북쪽으로 향할 때의 대형은 이랬는데요. 맨 앞 선두가 중순양함 기함 나치와 마야 그리고 경순양함 타마순이었고 그 뒤에 구축함 와카바 하츠시모 그리고 경순양함 아부쿠마 그 뒤에는 구축함 이카즈치에 이어 수송선 아사카마루와 사키토마루 대형의 가장 끝에는 구축함 이나즈마였습니다. 속도가 느린 수송선 산코마루와 이를 호위하던 구축함 우스구모는 대형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 측에서 레이더를 이용해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한 것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기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오전 7시 최후미에 있던 구축함 이나즈마에서 견시병이 적함을 발견했다고 이미 보고했습니다. 다만 시계가 안 좋아 확실히 함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었고 합류 예정이었던 산코마루와 우수구모로 착각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7시에 첫 번째 발견은 이나즈마가 속한 제1수뢰전대 전투상보에는 없다고 일본 공식 기록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미군의 레이더를 이용한 포착과 일본 함대, 미 함대 목격은 이후 서로 몇 분 차이 안 나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발견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함대가 미국 함대와 조우한 위치는 목적지인 아투섬에서 서쪽으로 많이 떨어진 곳이었고 일본 함대는 미국 함대가 아투섬 근방에 있지 여기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함대는 전투 준비에도 상당히 당황하고 허둥될 수밖에 없었다고 일본 기록은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악천후 속에서 항해를 하느라 항해 자체만도 너무 힘들었는데 3월 26일은 갑자기 쾌청한 날씨로 변해 안도하던 찰나 미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전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전 8시 50분 솔트레이크 시티의 8인치 포탄 한 발이 나치의 함교에 명중했을 때 당시 나치에 승선했던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포탄은 함교 우현 뒤쪽에 맞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 함대가 선회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피탄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발로 함교와 부근에 11명이 전사하고 21명이 부상당했으나 함교에 탑승하고 있던 제5함대 사령장관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은 무사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한 발만 나치에 명중시킨 것이 아니고 오전 8시 52분까지 8인치 포탄 두 발을 더 명중시켰습니다. 이때 나치는 탑재하고 있던 영식 수상 정찰기 한 기를 캐터펄트로 쏘아 올렸으나 미 함대의 대공포화 등으로 전투 중 효과적인 정찰은 할 수 없었습니다.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는 이 와중에 계속 일본 함대로부터 집중 사격을 받았는데 일본 함으로부터의 어느 한 발이 함교를 아주 가까이 지나가서 수병 한 명이 순간 움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솔트레이크 시티 함장이 버트램 러저스 대령이었는데 전해지는 말로는 그 수병에게 포탄을 맞고 죽으면 느낄 새도 없이 순식간에 갈 테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초반에 나치에서는 P-38
피해 복구 중에 실수가 발생해 전방 포탑에 전기가 전부 끊어져서 이후 약 30여 분간 전방 포탑을 쓸 수 없었습니다. 나치는 20cm 주포 10문 중에서 함 뒤쪽의 주포 4문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 함대를 쫓는 일본 함대의 추격전이 계속되었고 이때 미 함대를 지휘하는 맥모리스 제독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항공 지원을 요청한 후였습니다. 이때 나치는 후미의 주포를 사용하기 위해 함을 지그재그식으로 항진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일본 순양함들이 속도가 미국 함대보다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미 함대를 따잡지 못하고 거리가 조금씩 계속 벌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일본 해군의 포탄은 솔트레이크시티를 계속 노렸으나 솔트레이크시티는 회피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일본군 포탄은 계속 빗나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일본 함대가 두 부대로 갈라져서 추격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 함대와 북쪽으로 피신해 있는 일본 수송선 사이를 가로막으려고 한 함들은 경순양함 아부쿠마와 구축함 이카즈치 이나즈마였고 미국 함대의 우현 쪽으로 오던 부대가 중순양함 나치와 마야, 경순양함 타마, 그리고 구축함 와카바와 하츠시모였습니다. 이 순서를 보면 이전에 일렬 종대로 항해하던 일본 함대의 선두 5척과 후미 3척이 각각 분리되어 미국 함대를 쫓아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명중탄을 맞은 지 20분 후인 오전 9시 10분 일본 중순양함 마야에서 쏜 20cm 포탄 한 발이 드디어 솔트레이크 시티에 명중합니다. 함 우현 중앙부에 맞은 이 포탄으로 윈저 게일 소령과 다른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수병들은 불붙은 수상기를 신속히 바다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로부터 10분이 지난 오전 9시 20분 마야에서 또 한 발의 포탄을 솔트레이크 시티에 명중시키나 역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항진하던 미 함대는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두 개로 갈라진 일본 함대에 어떤 함들이 각각 소속되었는지 미국 측 기록은 상충되나 일본 기록을 보면 5척과 3척으로 나뉘어진 여기서 묘사된 함 이름들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함대는 항로를 서쪽 방향으로 틀어 항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아직 미국 함대를 못 따라잡고 있던 가운데 9시 21분부터 9시 30분까지 포격을 멈추게 됩니다. 9시 30분 선두의 나치가 다시 미 함대로 포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나치와 마야 뒤에 위치했던 경순양함 타마가 미 함대 후미 약 16km 정도까지 다가왔다가 솔트레이크 시티가 대열에서 벗어나 모든 함포를 동원해 일제 사격을 가했고 타마는 깜짝 놀라 회피 이동을 하면서 360도 회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오전 9시 45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 함대는 북서쪽 이어서 북쪽으로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당시의 작전 상황도 일부를 보면 미 함대가 방향을 바꾼 것이 나와 있습니다. 미 함대는 북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솔트레이크 시티는 계속되는 사격과 일본 함으로부터 날아온 지근탄으로 손상을 입어 9시 52분부터 조타에 상당한 장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미 함대와 일본 함대의 위치는 각각 이 부근이었고 양 함대 간의 거리는 약 19km가 조금 못 되었습니다. 이때 킹케이드 제독이 미 함대에 무전을 보내 미군 폭격기들이 현 함대 위치까지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리니 일본 함대를 상대하기 어려우면 퇴각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합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공격 전에 내리는 명령인 전군 돌격 명령을 하달합니다. 10시 18분 정도까지 상황은 일본 함대가 미 함대를 계속 쫓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시 10분에 솔트레이크 시티가 또 한 발의 명중탄을 맞았으나 불발탄이었고 이 불발탄은 갑판을 통과해 현측 장갑을 뚫고 나가 함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맥모리스 제독의 명령을 받은 구축함들이 솔트레이크 시티 주위에서 연막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은 연막 속에 숨은 솔트레이크 시티를 조금 더 멀리서 찍은 것입니다. 하지만 미 함대는 여기서 큰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미 함대는 전투를 벌이면서 계속 서쪽으로 가고 있었고 따라서 아다게 미군 기지보다 쿠릴 열도의 일본군 기지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10시 40분경에 미 함대와 일본 함대의 위치가 각각 이 정도 되는데 11시가 넘어가면서 미 함대는 남쪽으로 변침합니다. 일본 함대가 미 함대와의 거리를 별로 좁히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함대는 전군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원거리에서 사격만 가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일본 함대가 그대로 돌진했다면 우세한 화력으로 전투를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함대는 계속 남쪽으로 항진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11시 3분경 다시 명중탄을 맞고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사진은 약 50분이 흐른 11시 54분경에 솔트레이크 시티를 찍은 것인데 이 시각이 바로 솔트레이크 시티가 동력을 잃고 바다 한가운데 멈춰선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수병들의 노력으로 12시경까지 다시 동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는데 솔트레이크 시티가 명중탄을 맞고 다시 동력을 회복하기까지 걸린 약 1시간 동안 양 함대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전 뒤에 임하는 일본 함대의 전력은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두 척에 구축함 다섯 척이었던 반면 이에 맞서 미국 측 함대는 중순양함, 경순양함 각각 한 척에 구축함 네 척으로 일본 함대보다 열세였습니다. 원래 미 함대는 일본 함대와 수송선이 온다는 것을 미리 정보 수집을 통해 알고 있었으나 일본 측의 순양함 숫자에 대한 정보가 틀려서 해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순양함의 8인치, 일본의 경우 20cm 함포는 최대 사거리가 27km가 넘는 데 반해 구축함의 5인치 함포는 사거리가 약 16km 정도이고 위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서 구축함 숫자보다 순양함, 특히 중순양함이 적은 쪽이 해전에서 훨씬 더 불리했습니다. 이것이 코만도르스키 해전에서 일본 중순양함 나치와 마야가 미 함대의 유일한 중순양함이었던 솔트레이크 시티를 집중 공격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전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흘러갔습니다. 미 함대는 화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일본 함대를 피해가면서 기회가 되면 원래 목적인 일본 수송선을 노리는 방법을 취했고 일본 함대와 포격전을 벌이면서 서쪽과 북서쪽으로 항진하고 일본 함대는 우세한 화력을 이용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솔트레이크 시티는 몇 발의 명중탄을 맞고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함포 사격으로 함에 무리가 가고 수십 발의 지근탄을 맞으면서 조타에 장애가 생기는 등 문제가 생겨 구축함들이 연막을 피우고 그 속으로 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함대는 우세한 화력으로 미 함대와 거리를 줄이고 육박전을 벌이는 것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원거리 포격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록에도 여기에 대해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미 함대가 남쪽으로 급히 변침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급히 변침하지 않고 어뢰 일제 사격을 가하느라 시간을 소모했고 일본 함대의 변침이 늦은 관계로 이전과 같이 미 함대의 뒤를 따라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미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나치의 수상 정찰기가 포착했으나 초반에 함교에 맞은 명중탄으로 인한 손상으로 정찰기에서 보내는 무전을 수신하지 못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불가했습니다. 이 와중에 미 구축함들도 일본 함대를 향해 전력을 다해 함포 사격을 퍼부었고 미 구축함 모너건의 5인치 포가 과열되어 발사되지 않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며 8인치 포탄을 맞으면 구축함의 장갑이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던 수병들도 전투 내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빠져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약 200여 발의 일본군 포탄이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약 40m 안에 떨어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명중탄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속도가 줄었고 수병들은 함내로 들어온 차가운 바닷물과 싸우면서 복구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복구 작업을 벌이다가 연료가 공급되는 관에 해수가 실수로 유입되었고 점점 속도가 줄어들었는데 이 상황을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는 기암 리치몬드에 계속 타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54분 솔트레이크 시티는 바다 한가운데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은 속도가 점점 줄어든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추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 함대는 점점 다가오는 일본 함대를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일본 기록에 의하면 미 함대를 쫓아다니던 정찰기가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췄다고 무전을 보냈으나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것도 접수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았다면 일본 함대의 작전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었겠지만 기회는 날아갔고 일본 기함 어느 장교의 전후 회고에는 이를 통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정은 이랬지만 지금 상황이 미군에게 매우 엄중한 것은 사실이었고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때도 일본 함대의 사격은 계속돼서 솔트레이크 시티가 올린 숫자 제로를 뜻하는 신호기가
일본군 포탄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의 부함장은 로저스 함장에게 이게 마지막인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솔트레이크 시티의 로저스 함장은 퇴함 명령을 내렸으나 명령이 인터콤으로 전달되기 전에 취소했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서 있는 동안 계속 다가오는 듯 보였고 솔트레이크 시티 주위에 기함 경순양함 리치먼드와 구축함 4척이 있었는데 이때 로저스 함장 혹은 구축함 4척을 지휘했던 랠프릭스, 베일리 함장 둘 중 한 명이 구축함들을 동원해 일본 함대에 어뢰 공격을 가할 것을 맥모리스 제독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릭스 함장이 자원해서 요청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솔트레이크 시티의 상태를 안 후에 스스로 어뢰 공격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미군 어뢰 사정거리보다 일본 함들의 함포 사정거리가 더 길어서 어뢰 공격을 실시하는 미 구축함들은 그야말로 큰 위험을 안고 작전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미 함대 전체를 지휘하는 맥모리스 제독은 11시 25분경에 어뢰 공격을 명했다가 취소했으나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두 번째로 구축함 돌진에 이은 어뢰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미 함대는 구축함 데일이 솔트레이크 시티 옆에서 계속 연막을 피우고 구축함 4척의 기함이었던 베일리, 모너건과 코글런이 어뢰 공격을 위해 일본 함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구축함 3척을 지휘하는 베일리의 릭스 함장은 일본 함대 쪽으로 항진하면서 타겟은 무거운, 그러니까 중순양함이라는 것을 동료 구축함들에 타전했습니다. 기함 리치먼드의 맥모리스 제독은 킹케이드 제독에게 무전을 보내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춰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를 반복했고 구축함 데일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를 공격 중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일본 함대를 공격하러 달려가는 구축함들을 보며 리치먼드의 어느 수병은 함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로 착잡한 심경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구축함 모너건에서는 수병들이 서로 작별 인사를 하고 기관실에서는 기관장이 수병들과 돌아가면서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는데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멈춰선 솔트레이크 시티에 금방 다가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일본 함대는 왜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나치의 수뢰장이었던 스기야마 타다요시 대위의 전후 증언에 의하면 이미 11시 30분에 전방 포탑으로부터 포탄이 전부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대 지휘부로부터 추격을 단념하고 쿠릴 열도로 돌아간다는 명령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스기야마 수뢰장은 본인이 부상을 입었고 전투가 길어지자 전투가 언제 끝날까 걱정하던 차여서 이 상황을 확실히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미우라 켄타로 제5함대 항공참모도 전방 포탑 포탄이 다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시점이 추격을 단념한 시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나치의 포술장이었던 이노우에 타케오 대좌의 증언을 들어보면 포탄을 전부 소모한 것이 아니라 철갑탄이 전부 떨어진 것이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함대는 솔트레이크 시티가 멈춰서기 이전에 전투를 단념하고 돌아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일본 함대의 좌현 쪽에 미 구축함 3척이 나타났습니다. 미군 구축함 3척이 일본 함대 8척을 향해 돌격해 온 것입니다. 미국 구축함들은 3척을 전부 합쳐도 5,000톤이 채 안 되었던 반면 일본 함대는 구축함 4척을 빼고 순양함 4척만 33,000톤이 넘었습니다. 미 구축함들을 목격한 일본 함대는 바로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선두에선 구축함 베일리는 포화 속을 헤치며 전진해서 일본 함대로부터 약 10km까지 다가갔고 곧 5인치 포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3월 26일 정오경이었다고 합니다. 나치와 베일리는 곧 서로 명중탄을 맞았고 기록에 의하면 베일리의 수병들이 명중했으나 불발이 된 8인치 포탄을 함 밖으로 굴려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에서 어뢰 5기를 발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선두에 섰던 베일리는 여러 발의 명중탄을 맞아 피해를 입고 속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함대의 베일리를 향한 사격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축함 코글런이 베일리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올 무렵 미 구축함들은 일본 함대가 급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빠져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때가 3월 26일 오후 12시 3분경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미국 구축함 3척의 공격을 미군의 필사의 반격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함대는 왜 이 시점에 급하게 빠져나간 것일까요? 솔트레이크 시티는 동력을 잃고 멈춰섰으나 사실 서있던 시간은 절대 길지 않았고 11시 58분경에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 구축함들이 일본 함대와 포격전을 교환하던 12시 2분에는 전방의 2번 포탑에서 포탄을 손으로 후방 포탑으로 들고 와서 다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솔트레이크 시티는 철갑탄을 전부 사용한 뒤였고 고폭탄을 사용해 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 시티도 일본 함대가 퇴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일본 기함 나치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쏜 고폭탄이 주위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는데 파란색 염료가 들어있던 미군 철갑탄과는 달리 염료가 없어서 물기둥의 색이 달랐다고 합니다. 나치는 이걸 어디선가 나타난 미군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폭탄이라고 생각했고 이어서 대공포가 불을 뿜는 것을 미국 함대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포수참모가 지금이라도 다시 미국 함대를 공격할 것을 제안했으나 참모장이 방금 전 미 구축함을 가까이에서 쏴도 잘 못 맞추는 걸 보니 방법이 없다면서 면박을 주었고 당시 포술참모를 제외한 모든 장교가 전투 중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일본 함대는 이때 미군 항공기가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전투를 해봤자 결정적 전과를 거두기 어렵다는데 지휘부의 의견이 일치해 이미 결정했던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전장을 빠져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당시 일본 함대의 연료는 몇 시간 더 추격전을 벌일 수 있을 정도여서 연료 부족이 퇴각 결정의 요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전투 초반에 나치의 함교에 맞은 포탄 한 발이 간신히 목숨을 구한 호소가야 보시로 제5함대 사령장관의 전투 의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당시 어느 참모의 증언을 보면 호소가야 장관이 아무 말 없이 마치 석상처럼 함교 의자에 걸터앉아 있더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마도 전투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꼬아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함대는 쿠릴 열도의 기지로 돌아갔고 아투선 보급 물자를 실은 수송선도 그냥 돌아왔습니다. 일본군은 함대를 출항시킨 원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군은 마음만 먹었으면 미 중순양함 솔트레이크 시티와 함대를 격파할 수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거리를 좁혀서 전투를 벌이지 않는 등의 소극적 전법을 구사했고 중순양함들이 열심히 싸울 때 구축함들은 전투에 적극 참가하지 않고 방관적으로 임한 것도 우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가 승리를 거두지 못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일본군은 아투와 키스카 섬에 대한 대량 보급을 추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작전 실패의 책임으로 호소가야 보시로 중장은 4월 1일자로 제5함대 사령장관직에서 해임되고 해가 바뀌기 전에 예비역으로 편입됩니다. 반면에 버트램 로저스 솔트레이크 시티 함장은 이 전투로 네이비 크로스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로저스 함장과 다른 장교들이 전투 직후 더치하버에 들어온 솔트레이크 시티 함상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전사한 두 명의 장례식이 더치하버에서 치러지는 모습이고 이 사진은 일본군 함포 사격으로 인한 피해를 솔트레이크 시티 수병들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전투 중 솔트레이크 시티의 8인치 주포가 매우 많은 수의 포탄을 발사해서 히트 스케일이 생긴 모습이라고 하는데 열로 인해 포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43년 3월 30일에 찍은 것이고 사진에 보이는 것은 흩뿌리는 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를 상대로 용감하게 선두에 서서 돌격한 구축함 베일리. 베일리에서는 5명이 전사하고 6명이 부상당해 미 함대 중 가장 큰 인명피해가 났고 이 전투에서의 공로로 이후 네이비 유닛 커맨데이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만도르스키 해전 시리즈와 알류샨 반격 시리즈도 마치게 되었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북태평양 전역의 하이라이트인 아투섬 전투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